우리 군의 단 1%만 달 수 있는 의장대 타이틀. 장교와 부사관, 병사를 모두 합쳐도 360여 명에 불과한 탓에 선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키 180cm 이상, 체중 65에서 90kg, 나한 시력이 0.3 이상으로 안경은 쓸 수 없지만 렌즈 착용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체 검사에서 1, 2급 판정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고 면접도 통과해야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의장대는 청와대 공식 환영식이나 만찬, 대통령 주요 행사를 지원하며 군의 위상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의장대대가 지원하는 행사는 연간 1,800여 건으로 의장병은 전역하기 전까지 보통 100회 정도 행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장대 지원 행사는 크게 의전 행사와 정례 의장 행사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이 중 정례 의장 행사에 해당하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총 돌리기와 파도 타기와 같은 화려한 동작이 주를 이루는 행사입니다. 얼마 전 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에 등장한 육군 지작사 의장대의 동작 시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여러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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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대상 대형입니다.